그리고 우리 세대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이 안전지대 감성을 알고 있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문입니다. 80년대를 지배한 수많은 외국의 가수들은 색다른 감성을 보여주었고, 그런 감성은 우리나라의 가요와는 다른 매력을 선사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 그룹만큼은 유독 우리의 감성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의 80년대 J-POP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바로 일본의 5인조 밴드 안전지대예요. 압구정 같은 곳에서는 시시때때로 안전지대 노래가 나왔고, 의류 브랜드 안전지대도 있었고 해서 이 이름을 조금 아련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이 안전지대 감성을 알고 있죠. 바로 이런 곡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로 훨씬 유명한 곡일 텐데요. 이거는 안전지대의 보컬 타마키 코지가 쓴 곡이에요. 타마키의 보컬은 수많은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롤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안전지대의 이야기, 그리고 가슴을 울린 안전지대의 곡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전지대는 5인조지만 사실상 타마키 코지가 알파요 오메가죠. 그 감성을 살리는 보컬은 항상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작곡도 본인이 직접 했어요. 1958년에 태어난 타마키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거의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이 당시에 민요 강사를 하고 있었고, 타마키는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성인이 되어서는 민요 같은 거는 안 들었다고 하지만, 타마키 코지의 전기에서는 이때 영향이 무의식적으로 노래와 보컬에 묻은 것 같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노래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하죠. 타마키 본인 또한 할머니의 영향인지 언제나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증언해요. 타마키는 일본의 가요를 시작으로 음악에 빠져들었는데, 이런 타마키의 배경은 동서양의 감성을 모두 섭렵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타마키에게 서양의 음악을 주입한 거는 중학교 친구이자 안전지대의 기타리스트인 타케자와 유타카였죠. 중학생 타마키는 어느 날 타케자와라는 전학생이 기타를 끝내주게 친다는 소식을 듣고, 너 내 동료가 되라를 시전해요. 그렇게 3인조 밴드 인베이더를 만드는데, 이 타케자와가 타마키한테 촌스럽다면서 서양의 락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인베이더는 교통표지판에 V표시가 안전지대를 뜻하는 점에 착안해서 이름을 안전지대로 바꾸죠. V는 피스마크이기도 했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평화의 의미이기도 했던 건데요. 안전지대는 멤버의 영입과 탈퇴가 반복되면서 차츰 그 구색을 갖추는데, 당시 안전지대에게 영향을 준 거는 이런 음악들이었어요. I am not leaving. I am yours. 타마키 중학생 때부터 음악 콘테스트에 출연해서 우수상을 거머쥐는 등 주목을 받는 안전지대는 마찬가지로 끝내주는 연주를 자랑하던 로쿠도 하루요시 밴드와 합병까지 감행. 이때 안전지대에 남은 세 멤버가 모두 들어오고요. 멤버는 8명까지 늘었다가 차츰 5명으로 줄었죠.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서는 그룹이었습니다. 타마키는 음악에 모든 걸 쏟으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했고요. 안전지대 멤버들은 홋카이도의 아사이카와라는 곳 출신이었거든요. 이때는 아예 교회에 있는 폐가까지 빌려서 자기 스튜디오로 개조를 했죠. 안전지대는 데뷔를 앞둔 아이돌 그룹처럼 3년을 압축하면서 공연을, 레코딩을, 그리고 데모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결국 입질은 오기 마련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들은 가네코 쇼헤이라는 인물이 디렉터가 되어주고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갔어요. 가네코는 자신의 연을 이용해서 안전지대를 이노우에 요스이의 백밴드로 붙여주는데, 자, 이 이노우에는 전설적인 일본 가수로 일본 최초의 밀리언셀러 앨범을 만든 사람이었죠. 안전지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 적으로 확실한 실력파 밴드로 인정을 받고 당차게 데뷔 싱글과 1집을 발매했어요. 타마키는 여태까지 써온 자신의 곡들이 무조건 팔린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웬걸, 싱글은 차트인 조차 하지 못했고 앨범은 차트 22위가 최고였죠.
이거는 그간 써온 곡들 중에 최고를 엄선한 결과물이었고 그렇기에 꽤 당황스러운 성적이었어요. 초기의 안전지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운드가 조금 달랐고 타마키는 이 당시에 밴드가 하고 싶었던 게 두비 브라더스 같은 음악이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두비 브라더스는 이런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간 일본의 수많은 가수들이 서양의 락스타를 동경하고 그들의 음악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감성의 현지화를 거치지 않은 가수는 없었죠. 그 안전지대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7인조 보이밴드 체커스 또한 비화가 있잖아요. 이들도 원래 미국의 올디스 음악을 선망했지만 팔리기 위해 일본풍으로 변신. 체커스 멤버들도 데뷔곡을 듣고서는 이거 엔카냐 하면서 충격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안전지대도 같은 길을 가야 했던 거죠. 음반사는 안전지대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 아주 큰 결단을 내리는데 그 결단은 바로 이제부터 안전지대의 곡은 타마키 말고 안전지대가 백밴드를 해줬던 이노우에 요수이가 쓴다. 그리고 타마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겁니다. 타마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음반사는 우리도 너희를 팔고 싶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고요. 타마키는 음반사의 결정에 펄쩍 뛰었고 그래도 우리 밴드 곡을 남이 쓰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곡은 제가 쓸 거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할 거면은 저는 그냥 밴드 관두고 돌아갈 거라는 말까지 하죠. 타마키는 이후로 일주일을 방 안에 틀어박힙니다. 그리고 팔리는 곡이 무엇일까 계속 고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타마키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들었던 가요의 감성을 안전지대에 이식하기 시작. 이 일주일을 틀어박혀서 쓴 곡이 바로 와인 레드의 마음이었거든요. 이 곡은 음반사를 만족시켰고 안전지대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이노우의 요수이는 작곡 대신에 작사를 끝내주게 해줬고요. 와인레드의 마음은 와인CF의 이미지송으로 삽입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같이 얻었죠. 그리고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안전지대의 첫 히트곡으로 등극합니다. 안전지대가 이 와인레드의 마음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그룹이었어요. 이 이미지는 비단 음악만이 아니라 패션에서도 그랬죠. 1집 이후의 안전지대는 패션에서도 천지개벽할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1집에서의 안전지대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가요제 밴드 같기도 하고요. 또 90년대 홍대 인디밴드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집이 나오는 1984년부터는 패션이 이렇게 변했죠. 안전지대의 패션은 이후로 젊은이들의 유행이 되고 정말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전형이 돼요. 타마키는 당시의 안전지대가 뉴뮤직계의 쿨5라고 불렸다면서 락밴드가 되고 싶었던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와인레드의 마음이 파멸의 시작이었다고 할 정도였죠. 이 뉴뮤직이라는 거는 70년대 후반부터 인기를 끌었던 서양음악의 문법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하던 음악이었거든요. 여담으로 지금은 시티팝으로 분류되는 음악들 또한 당시에는 전부 뉴뮤직 계열에 묶이곤 했습니다. 안전지대의 음악을 시티팝으로 부르지 않음에도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은 공유하고 있었다는 게 재밌기도 해요. 안전지대는 히트 이후로 빠르게 노를 젓기 위해서 7개월 만에 3집을 발매. 그런 만큼 이 집에서 정립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앨범이 오리콘 차트 3위, 싱글 사랑의 예감 또한 3위에 오르는 등 아주 잘 나갔어요.
안전지대는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시적인 가사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마치 엘튼 존과 버니 토핀 콤비처럼 타마키가 작곡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끝내주는 가사를 써주는 작사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후에 나오는 4집은 그 작사 작곡 조합이 완성된 앨범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기화가 있었죠. 사실 2집부터 안전지대 노래는 거의 타마키 코지 작곡에 마찬가지로 마츠이 고로라는 젊은 작사가가 가사를 쓰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작사가 마츠이에게는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와인레드의 마음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싱글 발매곡만큼은 계속 이노우의 요스이의 가사가 통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심을 했다죠. 좋은 가사의 비밀은 뭘까? 그거를 분석해보고 깨달은 게 나는 가사를 너무 장황하게 쓰고 있었다. 타마키의 멜로디는 심플한 것이 많고 이노우의 가사도 그에 맞춰서 단순했는데 나는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 다음에 도착한 안전지대의 곡에서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렬한 가사를 쓰려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쓴 가사는 울지 말고 웃어보라는 슬픔이여 안녕이었고요. 이거는 멤버들조차 타마키 코지와 마츠이 고로 조합의 완성형이라고 인정한 안전지대 최고의 명곡 중 하나였어요. 타마키 코지와 마츠이 고로의 조합은 안전지대 음악에 아주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요의 감성을 넘나들면서 히트곡을 만들어낸 안전지대의 열광한 것은 비단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홍콩을 비롯한 동아시아 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그 노래의 동양적인 감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끈 거예요. 하지만 타마키의 사생활은 이런 로맨틱함과 다르게 또 트러블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도 비연예인 아내를 두고 이시아라 마리코라는 배우와 불륜 소식이 나와서 열도를 뜨겁게 달군 바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는데 이 당시에 타마키는 이런 스캔들 이외에도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여기저기 음악 이외의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안전지대는 락스타가 아닌 마치 아이돌 같은 인기가 된 겁니다. 기타리스트 타케자와는 이때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요라는 틀에 들어가서 음악성이 평가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리고 안전지대의 스타일로 4집에서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5집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1986년 12월에 나오는 안전지대의 5집은 36곡짜리 대작이 됩니다. 이거는 LP로 3장, 또 CD로는 2장짜리 앨범이었고요. 여기서는 음악성으로 인정받겠다는 안전지대의 의지가 아주 곳곳에서 드러나죠. 호른이나 뭐 현악기 등 아주 수많은 스튜디오 뮤지션이 기용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밴드처럼 가동됐다고 해요. 이 앨범은 흥행과 비평을 모두 잡으면서 멤버들이 가졌던 음악적 소임을 완수하게 되는데 하지만 음악적으로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밴드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타마키는 솔로 활동도 이때는 시작을 했고 안전지대라는 밴드는 너무 그 규모가 커지고 있었어요. 안전지대는 1983년부터 86년까지 무려 5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고요. 게다가 36곡짜리 5집은 연기 활동까지 병행하면서 나온 앨범이었죠. 타마키는 미친 듯한 워커홀릭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있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밴드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악이 컨트롤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에 오류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데 이렇게 축적된 스트레스는 나중에서야 폭발하게 돼요. 안전지대는 1988년에 6집을 내고 한동안 휴식기를 가졌다가 7, 8집을 연달아 발매하는 형태로 활동합니다. 이게 6집까지는 안전지대 음악이 규모가 컸는데 7, 8집 때에는 딱 멤버 5명의 사운드로만 음악을 만들었어요.
만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밴드가 다시 한번 초심을 찾고 재정비를 한 것에 가까웠죠. 안전지대는 이 8집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공지 없이 기약 없는 휴식기에 들어갔고, 타마키는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어요. 타마키가 조현병을 앓는다고 한 것도 이때 나온 말이고요. 이때 타마키의 회상을 들어보면은 병원에서 너무 약에만 의존을 시켜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탈출하고 고향 홋카이도로 돌아가서 계속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돈 생각도 멤버 생각도 하지 말고 음악이 그렇게 고민이 되면은 그냥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자고 그런 말을 듣고 나서야 차츰 정신이 회복되어 갔다고 하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타마키의 솔로 히트곡이 바로 전원이고요. 이 노래는 살아가는 것만으로 좋다, 또 서두르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무언가에 열중하는 것만으로 좋다고 말하는 노래예요. 타마키는 지금까지 13장의 솔로 앨범을 내면서 활발하게 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는 2002년이 되어서야 20주년을 기념해서 컴백. 지금까지 6장의 앨범을 더 내면서 총 14장의 앨범을 냈어요. 그 전성기는 지났지만 내한 공연도 하는 등 계속 흔적을 보였고요. 2022년에는 드러머 다나카 유지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 현재는 4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 안전지대의 흔적은 한국의 가요계에서도 군데군데 찾을 수가 있었죠. 그대가 내게 준 기억들로 가끔 웃었지. 가슴이 아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건 하지만 없죠. 이런 여러 가지가 안전지대가 우리의 감성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마키 코지는 재결합 이후로도 공연장에서 관객과 싸우며 여러 가지 구설수를 일으키는 등 성격이 그렇게 감성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사람의 마음을 끝없이 잡아끌었고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지대 그리고 타마키 코지라는 이름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전지대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드 포크맨. Let's go.